네, 반갑습니다. 박신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정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네, 교수님 어디 네. 가셨네. 학술 활동하러 가셨나봐요. 어, 네. 정 교수님 대신에 아주 훈훈한 분이 앉아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훈훈한 분인데. 스페셜 게스트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정상규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와,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진짜. 와주셔서 아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네. 네. 정상규 작가님이 오셔서 분위기가 좋아진 건지, 정 교수님이 빠져서 분위기가 좋아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주 아주 훈훈합니다. 아, 어, 그래도 뭐, 정씨에서 정씨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아, 어디 정씨? 어디 정씨신가요? 어디 정씨? 바로 호적자 나라 정자 쓰는 영일 정씨. 아. 정주 후손. 아. 오늘 교수님은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부득불 참가를 못 하셨고요. 오늘 주제가 3.1 운동, 3.1 운동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정상규 작가님 함께 모셨습니다. 제이님, 어떤 분이신지 잠깐 설명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네. 요즘 독립운동사 하면은 네. 이 정상규 씨, 정상규 작가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네. 어, 저도 이제 독립운동사 관련 뭐 영상이나 그리고 이제 저작물 등을 통해서 정상규 씨를 알게 됐고, 네. 어, 지난번에는 또 근대사의 그런 핵심 이슈 중에 하나죠. 보청교 학술대회에서도, 네. 어, 직접 이제 그때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사를 또 잘 알고 계시고, 어플이나 또 저작물들을 계속 꾸준히 내고 계셔서, 어, 저희가 이때다. 아, 이때를 놓치면 네. 이분을 섭외하기가 어렵겠구나. 네네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네. 무리하게 이렇게 네, 인사를 그렇죠. 드리고 네. 했는데도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그때는 이제 개런티가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시면은 네. 저희가 네. 못 만나 뵙잖아. 네, 네. 저희가 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모셨습니다. 아, 제가 네. 알기로 작가님께서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책은 어, 처음부터 이제 그 독립운동사 관련된 책을 쓰려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그 독립운동가라는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어플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핸드폰 앱이다 보니까 이게 책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어떤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앱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인물들을 추렸어요. 근데 앱에는 한 240명 정도의 좀 잘 안 알려진 그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면의 분량상 67명을 선정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이분들을 알려야겠다 해서 그때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 뭐 다 아, 책 어플 제목. 다 깔려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책 제목은 정확히?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아, 판매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아, 그쵸. 예. 아, 네. 다행히도 예, 좀 이달의 책으로도 많이 선정이 되고, 문체부에서도 권장도서처럼 예, 지정이 돼서 예, 지금 뭐 근현대사, 해방 전후사 쪽으로는 지금 좀 인기가 있습니다. 아. 저도 뭐 또 대형 서점 가면 항상 꽂혀 있어요. 세 권씩. 아, 네네. 사셨어요? 네? 사셨어요? 아이고. 아이, 샀죠. 아, 네네. 네.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요.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네.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잊혀진 영웅들. 영웅들. 독립운동가입니다. 아. 67명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플 다 까셔서 아시겠지만, 딱 그 가끔 이렇게 떠요. 그 독립운동가의 돌아가신 날 맞죠? 서거하신 아, 날에, 네, 서거하신 날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떠가지고 그날 따라서 이제 그분 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어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순간에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분들을 까먹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분들을 기억하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너무 큰 노력 없이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다 스마트폰 쓰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걸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기념일 무슨 알람 이렇게 예약 알람 같은 거 오듯이 네네. 앱을 설치를 했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이 서거일 날 이런 알림이 오면 좀 어떨까? 그러면 오늘 하루가 좀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렇겠네. 또 이분들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취지에서 앱을 만들었어요. 아, 굉장히 기발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 속 그날 뭐 그쵸, 이렇게 그런 해서 거죠. 네. 그 앱 이름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앱 네. 이름이 네. 설치하셔야죠. 해야죠. 제가 원래 컨셉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제가 사전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네. 알았으니 이제 네네. 저 책도 분명히 사고 앱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네. 어플 모양은 한반도 지도에다가 이제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인물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진짜 생소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독립운동가 어플 설치를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가 있는 날에는 또 알림이 울리니까 네. 예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앱 자체가 완전히 비영리고요. 그리고 뭐 광고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년간 이제 다 사비로 네.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네. 이런 교육이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앱은 이렇게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앱을 만들 때가 2015년도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역사나 보훈과 관련된 앱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앱을 이 국민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올려놓는 것만 해도 매달 돈을 내야 돼요. 애플하고 구글에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광고료인가요? 일종의? 아니요. 그냥 마치 임대료처럼 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싶으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애플하고 구글한테 돈을 내야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상 원래 비영리로 뭔가를 완벽하게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비즈니스인 거죠. 후원을 받지 않은 이상. 예, 근데 뭐 만들 당시 후원 그런 기관이나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올려서 다 사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국민 앱처럼 사람들이 좀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네, 이제 뭐 작가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네. 아 진짜. 네. 아니 정말 이게 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아니면 여하튼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렇게 저기 자발적인 그 마음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정 작가님도 그런 이제 순수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독립운동가 앱스토어 그 구글 스토어에서 독립운동가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거를 못 여쭤봤어요. 처음에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게 됐을까요? 아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네. 네. 그게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식상한 질문이죠. 아 식상하다기보다 그게 궁금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길이니까. 일단 오늘날 제일 대두되는 건 4차 산업혁명. 아, 그렇죠. 뭐 기술 혁신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독립운동사를 막 개발하고 막 발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접근 자체가 좀 참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보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50대, 60대 막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뭐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찾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최근에 좀 깨닫게 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국가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사회적 의의가 있는 일에 좀 관심을 갖게 됐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어요. 아 미국 오리건대 네. 나오셨더라고요. 아, 미국에 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 오레곤 주는 좀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탄생했던 곳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시골 동네인데 제가 처음 미국에 갔던 이제 13년 전에 그때 식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식사를 그만두고
종업원에게 부탁을 해서 저를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 오~ 그래가지고 13년 전에? 예,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뭐야, 뭔 상황이야 이랬는데 종업원이 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가달라. 저분들이 지금 당신이 이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 인종차별을 당한 거죠. 백인들이. 네. 근데 나왔죠. 뭐 어떡해요. 식당에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 아, 이렇게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13년 전이면 21세기인데. 21세기 미국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방에 돌아갔는데 화가 나는데 화를 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처음 겪어본 상황이고 처음 겪어본 감정이어서.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패권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였다면, 군사적인 강대국이었다면 나한테 이럴까? 또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어떤 선진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였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무시할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 안에 군사 강대국이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복지 선진국, 그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국가한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가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 당시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어떤 교육, 비영리 단체 이런 걸 실제 미국에서 설립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것이 좀 국가 간으로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고민할 때 하필이면 사명감이 있는 그런 군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의열단을 만든 창립 멤버의 후손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 바로 한기수 선배는 또 김구 선생님 증손자인 김용만 씨가 있었고요. 오. 좌가 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그들이 되게 젊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 요즘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국이라든지 국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떤 꿈과 목표를 향해 달릴 때 이분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느낌이 다르죠. 마치 할아버지가 해줄 법한 말을 20대, 30대의 입에서 나오면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조국을 생각해라. 이 말을 20대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뭐 의열단 창립 멤버, 뭐 김상욱 의사 뭐 이런 분들이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들을 때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좀 사명감이란 게 생기지 않았을까. 또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에서 딱 그 유관순 누나죠. 유관순 누나의 어떤 그 서거위를 하루가 지나고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장교 신분으로.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이렇게 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갈까? 매번 뭐 고맙다, 뭐 기억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까먹을까? 그러다가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건 되게 많은데 왜 이런 어떤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건 좀 없을까? 그리고 미국 유학 갈 때만 해도 영어 단어 수만 개씩 외우고 갔는데 독립운동가들 이름은 20명도 다 못 외우고 있고 막 이러니까 뭔가 되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분들을 어떻게 좀 기억을 쉽게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근데 이걸 작업하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여러 번 이제 그만둘 뻔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터졌죠. 아, 국정화 교과서. 네. 그래서 네. 당시에 그 작업을 제가 진행하는 걸 이제 보던 많은 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비록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영역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민간 차원에서 이런 앱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같은 경우는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봐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취업을 안 하고 옛날 그 1910년도 20년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을 다 뒤져가면서 임무를 찾아냈기 때문에 뭐 다들 주변에서 취업하고 면접 준비하고 이럴 때 저는 독립운동사를 찾고 있었으니까 뭐 좀 현실적이진 않았죠. 다들 막 좀 비난도 많이 했고 부모님 생각 안 하냐는 말도 많았고. 그러니까 왜냐면 반면에 나이대가 이제 31살, 32살에 남들 다 취업을 해야 될 시기에 그때 취업은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독립운동사 막 그 앱을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안 좋게 봤죠. 주변에서 걱정 많이 뭐 하고. 스텝진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있었어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혼자 진행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누군가랑 같이 뭐 팀을 꾸려서 하는 것 자체가 그 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었고 또 그런 걸 담당하는 어떤 그 정훈 관련된 장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한테 말을 해도 너 일이나 잘해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당시. 그럼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아 그냥 오직 이걸로? 앱을 계속 개발 관리하고 관련된 역사 관련된 지금 책을 계속해서 저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이 올해만 해도 한 두 권 정도 더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잊혀진 영웅들 관련돼서는 못 다룬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발굴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수익 원은 책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힘들죠. 힘들죠. 네. 아, 진짜 독립운동가의 심정이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처음 뵙고 명함을 받았는데 에틀리에 포 퓨처 이렇게 돼 있어요. 에틀리에 포 퓨처. 제가 그래서 에틀리에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작업장, 스튜디오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작업장, 스튜디오 이렇게 딱 아, 공간 뭐,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명함을 보면 금박이에요. 아, 명함에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아, 네. 아, 정말 좀 네네. 안타까운 면도 많습니다. 작가님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잊혀진 영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뜻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여하튼 뭐 근대사든 고대사든 여하튼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3.1운동 특집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않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박씨님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실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긴 하죠. 네.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사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억나는 독립운동사 하면은 뭐가 기억나세요?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 네.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 네.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그렇지. 예. 네. 유관순 누나.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암기식으로 조금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뭐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도 요즘에는 좀 많이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영화 암살 나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기억나는 게 누구 있어요? 이런 설문들 한 거 다큐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유관수 누나.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수많은 그 수천 명이라고 할까? 지금 뭐 드러난 사람 또 250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을 알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흐름이 흐름과 스토리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뭐 35년간 그 이전에는 또 의병활동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 몇 개만 우리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식민사학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조선사 편수회나 이런 곳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학을 잡았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그려놓지 못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잖아요. 좀 위안부 할머니들도 지금 뭐 35분인가 몇 개 남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사라지고 있으면은 역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독립운동사를
뭐 전공하는 사람도 이제 배출을 많이 못하는 어떤 학계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이제 무장 투쟁사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투쟁사 하면은 뭐 우리가 좀 암기식으로 보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독립군의 3부가 있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객관식으로 서술하지 그 외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위안부 할머니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또 욱하네요. 아, 정말 열받는다. 갑자기 또. 저도 화가 납니다. 네. 작가님도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의 우리나라 역사 교육. 제가 이거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앱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 국사, 그 역사 교과서 10년치를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죠. 그걸 달리 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20에서 30명 정도의 인물이 고정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보훈처 들어가면 등록돼 있는 독립운동가 14,000명이에요. 등록돼 있는 사람만. 나머지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모르죠. 미정이죠. 실제 다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근데 그중에서 20명만 교과서에 계속해서 10년 넘게 반복이 된다는 거를 달리 말하면, 나머지 13,9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 자연스럽게 교과서만으로도 그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교과서만 열심히 외우는 사람들은 그 20명밖에 기억을 못하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따로 알려주거나 어떤 알게 만드는 어떤 시험 제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13,9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도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찾아본 그렇죠. 거죠. 네.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왜 우린 모를까? 왜 몰라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막 그게 떨어지잖아요. 점점 막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자긍심이 떨어지고, 세계는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는데 자꾸만 뭔가 좀 이게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이런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일까? 아, 이런 부분을 잃어버린 이런 역사를 알려주고 정신을 되새겨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다시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번에 이제 국정교과서 뭐 사건이 있었을 때도 보면 국정교과서를 얘기하면서 명분이 뭐냐면은 왜 검인정으로 풀어놨더니 유관순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8개인가 뭐 그 정도의 검인정 교과서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중에 한 3, 4개가 유관순을 뺐어요. 다른 사람을 넣었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러면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또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 유관순을 뺐냐. 근데 유관순 외에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밖에 모르게 된 그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도 어떤 프레임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거다. 유관순 누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 네, 그분은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외에도 그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학살당하신 분들, 그런 의기에 차가지고 그런 어떤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애국을 외쳤던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우리는 모를까, 그런 게 드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유관순 누나가 빠진 것은 이제 그보다 저학년 과정에서 유관순 누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듣긴 들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만 계속 알다 보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잊혀지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아, 문제 많아요. 그럼 이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검인정으로 하더라도 그 검인정이 어떻게 보면 암기식으로 된다면은 똑같은 인물들 외에 몇 명 뭐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이제 8, 9 중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정부 그 교육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좀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독립운동사 그리고 민주화운동 이게 역사의 맥이 이어지거든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동화까지 네.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 역사의 맥에 대한 딱 요 근현대사에서도 독립운동사 민주화운동 이쪽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한국사 전문 시험을 하나 만들자. 막연하게 전체 모든 연대를 다루는 한국사 시험이 아니라 우리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국가관 그 역사관에 해당하는 요 민족사 시험을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 공무원들이라면 이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어느 점수 이상이 나와야지만 뭐 승진을 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걸 넣자. 공무원들은 최소한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사라는 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최근세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상고사만큼이나 왜곡이 심하고 그리고 탈락된 그런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녹음 보면은 사실 3.1절 기념으로 네네. 나가는 녹음본이기 때문에 3.1 운동에 관해서만 저희가 다루지만 이 3.1 운동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국내외 정세랑 그리고 망명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3.1 운동이 펼쳐진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학교에서는 3.1 운동 하면은 유관순 누나 정도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민중운동을 펼쳤다. 이 정도로만 이제 집중 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 3.1 운동만 해도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느꼈습니다. 확실히 그 뭐 이 독립운동사만 하더라도 교과서로 치면 몇 권이 나와야 되죠. 그쵸. 다 다루려면 네, 다뭐 현실적인 뭐그 한계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특별히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뭐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 특별한 시험 말씀도 하셨지만 최소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시험이 하나 더 생긴다. 아, 막 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파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건데 생각해요. 공무원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치 굳이 지금 어떤 공무원 시험에 가점이 인정되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관련된 좀 심화적인 어떤 시험을 차라리 추가를 해서 그거를 하는 게 더 공무원들에게는 맞지 않을까. 아, 그럼요. 맞죠. 정말 관련 네. 없어 보이는 그냥 가점을 위한 시험을 뭐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공부해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 그분들이 뭐 토익 990점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토익 600점만 나와도 돼요. 근데 굳이 990점을 안 받으면 사실 뭐 안 된다는 식으로까지 생각을 야, 하거든요. 680점 나왔어요, 옛날에. 아, 됐네, 그러면. 됐네. 아, 이제 박신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깨알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하튼, 저기. 아주 오래전에. 여하튼, 이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인 문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화제가 이렇게 확장이 그렇죠. 되는데 예. 작가님 말씀대로 좀 독립운동사, 역사 공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가 간 이런 자발적 참여가 좀 바탕이 돼야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배우는 사람이나 정말 내 민족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 아이고 내 시험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하나 그런 과목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봅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자격증을 만들면 좋겠냐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이유는 있죠. 왜냐면 영어 시험을 치고 영어를 잘하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니까 수능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독립운동가 이런 만 명 외운다고 대학 좋은 데 가고 뭐 삼성 LG 이런 데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연결고리를 지금 청소년들한테 제안을 안 해주고 그냥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하면 어쩌면 강매 아닌 강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어떤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뭐 군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고과에 반영을 해준다든지 진급할 때 다른 자격증에 해당하는 점수를 똑같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않는 이 한국이라는 인트로 녹음하는데 한 몇십 분 걸렸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보통 제가 생각에는 한 99.9%가 3.1 운동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3.1 혁명? 이런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정명의 문제인데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 그 뭐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뭐 광주라고 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논란을 항상 가지죠. 그런데 일제 시대에 조금 지나서 이제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사건들을 명명을 했어요. 뭐 이제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 같은 게 뭐 을미사변이니 그러면서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아관 파천이다 그러면은 파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망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딴 데로. 근데 어디로 멀리 다른 나라로 가는 거 파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에 또 어떤 학자는 아관 망명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1 운동 같은 경우도 그냥 운동으로서 어떤 무브먼트 영어로 보면 이제 그걸로서 끝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1 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까지 배출하고 임시정부가 그 전에 있었던 뭐 황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공화제로서 완전 변환을 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게다가 이제 그냥 뭐 비폭력 운동이었긴 했지만 그게 비폭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 지역마다 다 틀려서 그것이 또 혁명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3.1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주장들인가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학계에서는 좀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제 이거를 좀 인정을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괜히 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괜히 우리가 운동 원래 운동인데 이걸 혁명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격상시키려는 거 아니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혁명이었다가 운동으로 격화가 됐던 거거든요. 다시 되찾자는 의미인 거고 원래 옛날부터 역사에 다 사실 나와 있어요. 원래는 혁명이었고 실제는 3.1 대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정상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임시정부에서 실제로 어떤 발표문이나 그리고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이었죠. 한국광복군 잡지에서는 광복이라는 잡지를 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혁명이다. 이것은 대혁명이었고 3.1 대혁명 운동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3.1 운동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점이 이제 충족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3.1 운동이라 함은 일제로부터 한민족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 이제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만 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하나의 가치가 더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그것을 이제 원했다는 거죠. 민주와 평등 이런 가치를 우리는 이제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 3.1 혁명의 정신이라 함은 민족의 혁명 플러스 민주혁명 이것이 이제 같이 어우러진 혁명적 차원에서의 그런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뭐 김구 선생님이 뭐 말씀하셨을 때나 뭐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는 전부 다 3.1 대혁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1 운동에서 일부러 우리가 무슨 가치를 부여해서 혁명이라고 부르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애초부터 3.1 대혁명이었는데 운동이라는 개념이나 가치로 격화가 됐다. 3.1 운동이라고 이름이 바뀐 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바뀌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냄새가 좀 나네. 센스 있으셔. 냄새가 나. 아 정말 좀 짜증 나네. 센스 없으셔. 아 나 정말. 산뜻하네. 왜 그게 그렇게? 난 참 그런지 모르겠네. 네네. 여하튼 이 3.1 운동 아니지. 그러면 이제 3.1 대혁명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우리끼리는 3.1 혁명으로 부르죠. 네네. 하죠. 네 그렇게 하죠. 이제 혁명. 네. 3.1 혁명. 네. 이 3.1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명을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개념을 들고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네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이, 그래야. 1914년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8년에 끝나게 돼요. 네.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는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주로 이제 역사에서는 뭐 병은 얘기하잖아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네. 것도 이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명 이상 사망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광포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뭐냐면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1918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는 이제 100주년이 되죠. 네, 100주년. 아, 그렇네요. 네, 100주년이 네. 되는데 2018년. 네. 1918년 1월 8일 날 이제 윌슨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14개 평화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14개 평화 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 항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 항이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되는 항입니다. 그래서 뭐 각 민족은 민족 스스로가 이렇게 자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식민지에 있었던 그런 약소민족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 아 정말 우리에게도 뭔가 희망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실제로는 뭐 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에게만 적용된 뭐 열강의 논리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그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은 아 우리도 뭔가 스스로의 뭔가 자결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이제 해보자. 뭐 청원도 하고 선언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족 자결주의 이 영어가 National Self Determination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아, 이런 내용이네요. 근데 뭐 모든 뭐 국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정확히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한다면 네.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런 지배를 받던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 뭐 자유를 주고 평등을 이제 부여를 해서 스스로 정치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율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사상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패전국들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을 모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국을 위한 어떤 이제 주장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승전국이었거든요. 승전국의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역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윌슨 대통령이 사회만 동포주의를 주창하면서 이런 정책을 뭐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하튼 이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 3.1 운동 이렇게 해서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상이 이제 태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3.1 운동도 영향을 받기는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1 운동도 이제 영향을 받고 중국의 5.4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들 그런 이제 약소국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억압되어 있던 그런 민족 의식들이 폭발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네. 박신. 네네. 네. 그래, 1월 8일 날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고요. 1월 18일부터 한 6개월? 계속해서 뭐 한 1년까지 또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1월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강화회의를 통해서 또는 뭐 파리 평화회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런 자결주의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논하는 자리인데요. 이 파리 강화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를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뭐 국내에서는 이제 뭐 어디죠? 간도?
예.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18년 8월에 결성이 되고 여기에서도 이제 파리 강화위에 이제 파견을 하려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도 뭐 신한청년당은 이제 당인가요? 상해에서 예. 상해죠. 예, 예. 상해에서 결성이 됐죠. 그렇죠. 상해죠. 네. 왜 그러셨어요? 외국 외국 간도에 좀 피리 꽂혀가지고. 네. 예. 네, 여하튼 이러한 국내적인 정세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파리 강화회의에는 우리나라가 참석을 못한 거죠? 아니요, 참석했죠. 참석했어요? 한국 대표단을 파견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 청년단은 망명하신 독립지사들이 이제 상해 쪽에서 조직을 한 독립운동 단체예요. 파리 강화회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여운영 씨가 이제 여운영 씨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그 윌슨 대통령의 특사가 상해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운영 씨가 단독 면담을 했어요. 그분이랑 저도 학술대회 갔을 때 정상규 작가님 만났잖아요. 네네네. 아. 단독 면담을 했나요? 단독은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운영 씨가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아 파리에서 회의가 열리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는 원래 이 신한 청년단은 망명 독립 지사들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소수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독립 단체였대요. 근데 점점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 한민족이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단체를 늘려야겠구나 확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보이네요. 네. 유명한 분들이 이제 김규식, 유명하죠. 네, 여운영, 신채호 선생, 그 정인보 선생님, 우리 장덕수, 문일평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모르는 분도 있지만 뭐 굉장히 알려진 분들이 많이 있는. 네.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예, 신한 청년당. 네, 그중에서도 그 김규식 북경에 계셨던 김규식 이분을 이제 대표로 파견할 인물로 영입을 하셨대요. 천재였습니다. 천재. 이분이 언어. 아 그래요? 언어의 천재. 언어의 천재. 7개 국어를. 아. 네. 제가 저번에 그 국회에서 그 어떤 역사 행사할 때 김규식 선생님의 그 손녀분을 만났는데 대단하세요. 네. 손녀분도? 네. 네. 다 대단하십니다. 거의 다 오늘 굉장히 한 몇 개국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손녀분은 뭐 경제적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뭐 제가 들은 건 의사. 아, 네. 아니시고요. 아, 근데 네. 이제 아버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회의나 행사에 꼭 오시더라고요. 아, 그 대단히 다행입니다. 네. 네. 이 국내외적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태동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고종 임금님의 독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종 황제의 독살은 이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3.1 운동을 우리 3.1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유가 됐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3월 1일 날 종로 파고다 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어떤 연막 작전을 우리가 펼칠 수 있었어요. 그 연막 작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실제 그 관련 그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어떤 기록에 보면 고종 황제님께서 밤중에 식혜를 드신 후 반시각이 지나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 괴로워하시다가 반시간 만에 붕어하셨다, 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 독살설은 고종이 인산일에 3.1 운동이 일어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 또 하나의 기록을 보면 이제 당시 친일파 인물 중 한 명이어서 당시 그런 친일파들의 어떤 그 연락책을 담당했었던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윤치호가 1920년 10월 13일자 일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종이 독살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 다섯 가지를 기록했다. 첫 번째,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갔다. 두 번째, 고종 황제의 팔, 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황제의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세 번째, 민영달과 몇몇 인사는 약용 솜으로
고종 황제의 입안을 닦아내다가 황제의 이가 모두 국왕 안에 빠져있고 혀는 닳아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 번째,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다섯 번째, 당시 고종 황제에게 식혜를 건네주었던 궁녀 두 명 역시 의문사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 친일파 인물 기록에서 좀 구체적인 정황이 오히려 드러나네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궁녀에게 식혜를 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는 거죠. 아 뭔가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죠. 네네. 아. 그래서 이 고종 황제 독사설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서 우리 진짜 군중 모든 민중들에게는 이거는 거의 100%다. 정말 이건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 정도면 독살설이라고 하지 않고 독살이라고 그냥 그렇죠, 우리는 그냥 표현을 해도 그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건 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왕비도 그렇게 시해 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고종도 독살 당하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임금이 전부 다 이렇게 부부가 죽음으로써 예, 우리 조선 왕조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입안을 닦다 보니까 뭐 다 이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구멍으로 피가 났다고 그래요. 네. 눈구멍, 귀구멍, 콧구멍하고 이제 모든 구멍들이 있으면은 그 아홉 가지 구멍에 전부 피를 쏟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베 총리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되셨다. 그러면 전쟁 나겠죠. 지금 같으면 100% 전쟁 네. 네. 아, 좀 끔찍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 우리 민중들도 이 우리나라 임금님이 이 남의 나라 그때 당시는 놈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네. 사건인 거죠. 네. 지금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라는 건 정신이었거든요. 군중들 우리 민중들 입장에서 왕은 정신적인 어떤 신 같은 존재였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정신적인 지주를 그냥 이렇게 독살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약간 소름이 조금 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고종 황제께서 붕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그걸 들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3.1 운동이 기획되는데 그 내용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3.1 운동이 진행되는 전후 상황에서 이 고종 황제의 이런 어떤 서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 고종 황제의 서거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민심이 들끓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3.1 운동을 계획했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내놔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논란이 있죠. 약간 3.1 운동 관련 시작과 관련돼서 당시 이제 민족 대표와 그 실제 파고다 공원 우리 탑골 공원 앞에서 그 학생들의 3.1 운동과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족 대표들이 이제 태화관에서 이제 어떤 독립선언 그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경이 이제 자수를 자백을 했다. 뭐 그걸로 인해서 혹자는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때 민족 대표들이 그렇게 이제 자수를 하면서 그 탑골공원의 앞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 대표분들이 안 오지 하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 단상에 올라갔던 한 만학도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교과서에 너무나 오랜 시간 나오지 않으니까 저도 이분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독립운동가 네. 정재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정몽주 네.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지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네. 이제 어떤 관계인지.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한 분 찾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조상님이 계시더라고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네, 네. 감동스러운 순간. 부럽습니다. 네. 부러우실 겁니다. 네. 작가님, 조상님 스토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제 이 정재용 선생님은 원래 이 민족 대표도 아니었고 원래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일찍 왔는데 아무도 이 단상이 오르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만 모여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 초조하게 한 시간, 두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헌병들도 모이고 그랬을 그렇죠. 텐데 도저히 네. 안 되겠다 싶을 때 혼자 용기를 내서 단상 위로 뛰쳐 올라갔거든요. 아무런 계획 없이. 실제 나중에 정재용 선생님의 그 자서전 같은 거에 보면 독립선언문을 거기서 읽고 나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 아 이제 난 죽었구나. 난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가겠구나. 그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 생각을 하고 죽었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동료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기록이 남아있죠. 근데 아무튼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돼서 3.1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발적이지만 근데, 네. 정말 위대한 결심을 하신 거네요. 네. 그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낭독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다들 다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한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에서 모두가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는데 민족 대표들이 이제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선언서를 누군가는 낭독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정재용 열사께서 나서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30대. 만학도 네. 네네. 학생이지만 아. 복학생 같은 느낌. 네. 지금으로서 젊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신비로운 게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 낭독을 했냐 그거를 이제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낭독자를 끝끝내 일제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낭독한 사람을 봤을 텐데 누가 낭독했는지 아무도 이제 그 재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때 감옥에 안 가신 거죠. 못 가신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용 선생님은 바로 체포를 됐습니다. 체포가 됐어요. 예, 예, 예. 그때 같은 해 8월 달에 1919년 3월 1일 날 앞에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읽었지만 그 해 같은 해 8월 달에 이제 체포가 돼서 평양 감옥에서 2년 정도 예, 2년 6개월 정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추락한 뒤에 대한독립 의용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의열단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열 투쟁을 한 그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뭐 공진단도 있고 대진단도 있고 의열단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의열단 하나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아무래도 영화 때문이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의열단 같은 곳이 또 의용단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용단. 그 의용단에서 활동을 했고 요 의용단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안경신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분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거론할 때 꼭 거론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같이 거론되는 사람이 영화 암살의 전지현 씨 역할로 나왔던 남자연 열사 그리고 안경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중국이란다. 그 평양 쪽에서 활동했던 평양의 그 유관순이라 불렀던 동풍신 뭐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명을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경신이라는 이분은 당시 그 의용단원으로서 임신한 몸으로 폭탄을 던져서 실제 폭탄 성공합니다. 그런 인물로서 그 신문에도 났던 그 여성이 실제로 폭탄 들고 던지는 이런 일은 찾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인물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안 나오고 임신한 채로. 그래서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조선 의용단이 당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용단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또 정재용 선생님 제 어떤 집안. 아, 좋습니다. 저도 좀 이따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안경신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굉장히 지금 저는 지금 감동을 지금 받고 있어요. 특히 임신한 몸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한 몸이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지금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도 처음에 알게 됐던 게 이제
2016년 초에 이분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그때 국방부하고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인터뷰 때 이분을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안경신 선생님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의용단원이었고 또 정재웅 선생님하고 같은 의용단원 활동을 했던 분이라는 게 또 이어지더라고요. 이 맥이. 그래서 보통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근데 아 그러면 정재웅 선생님하고 안경희 선생님하고 서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었겠구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영화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셨겠어요. 다음에는 또 의용단으로 영화가 하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 사실은 영화 암살을 통해서 의열단을 사실 그때부터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도 지금도 독립운동 그 다루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요즘 또 그 흐름이 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영화에서 좀 이게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의열단이 왜 탄생했을까요? 의열단의 탄생은 뭐 제가 보기에는 3.1운동이 이제 비폭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하고 그게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인 테러 이런 쪽으로 무장투쟁의 무장투쟁.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3.1운동이 이제 3월 1일부터 4월 거의 초까지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어떤 이게 운동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간도 있거든요.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렇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때 하루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최소 10번에서 많게는 50회, 60회까지도 시위가 열렸거든요. 이거는 거의 하루 종일 열렸다는 거고 시위가 이렇게 40일, 50일간 지속됐다는 건 단순한 운동으로만 보긴 또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 3.1 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예. 그때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3.1운동 때 너무나 많은 이 비폭력을 시위했다가 오히려 일제가 너무나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진압을 해버리니까 이 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대표적으로 노인 동맹단도 만들어지고 이제 의열단도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게 이후에 생겨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분 중에 그 노인 독립단에서 활동을 했던 노인 동맹단이죠. 노인 동맹단에 활동을 했던 강욱이 의사님이 계세요. 네. 당시 이제 65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세가 넘는 그 노익장이 실제 폭탄을 그 당시 조선 총독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당시 몇 명이 좀 피해를 보긴 했지만 결국 이제 총독을 이제 암살하는 건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한 두 달도 안 돼서 의열단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강호규 의사가 이제 재판장에서 마지막에 사형 그 선고 받고 그 순고하시 직전에 했던 말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조그만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엄청난 자극을 받았겠죠. 저런 어르신도 저렇게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시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의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향이 다 있습니다. 의열단 말씀하시니까 네. 생각이 났는데 밀양 시립박물관에 가보니까 독립기념관이 따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양을 중심으로 의열단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대요. 그래서 김원봉 단장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에 관련된 그런 이제 글귀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의열단을 묘사한 그런 글귀였는데 의열단 사람들은 항상 말끔하게 차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난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이 동시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묘함. 그러니까 여유로움과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분들은 이미 뭐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사관이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네.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네. 약간 초연한. 네.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 그 대부분이 밀양 출신이었거든요. 의열단 그 창립 멤버 13명이 네.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영화 암살에서 속사포 기억하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 청년들 중에서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학교를 중퇴했거든요. 나와서 만든 단체가 의열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보통은 그 단체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 군사 단체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는 개인 행동,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보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곳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흥무관학교에서 중퇴를 했지만 이렇게 빼온 거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6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이제 의열단의 어떤 중심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만 들으시면 이거 뭐 우리 민족은 너무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제가 어떻게 우리 3.1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또 진압했는지 그 실상을 조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제가 우리 3.1 운동과 우리 민족에 대응했습니까? 일단은 3.1 운동 그 공약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3.1 운동 시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 강령을 먼저 내린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을 잠깐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는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의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런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서 비폭력 운동을 했는데 일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해서 당시 총독이 조선군에 있는 총사령관에게 무력시위 진압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총사령관이 그걸 거부해요. 아, 그 총사령관은 우리 조선 사람? 아니죠. 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죠. 아. 근데 이거는 좀 인권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거죠. 아. 실제 그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 같은 데서 이걸 고백을 합니다. 당시 3.1 운동 관련돼서 일제의 끔찍한 만행들이 있었어요. 그 만행은 그 총독이 두려워서 일본 본토에 군대를 요구를 해서 일본 사단 병력이 들어와서 무자비한 이제 폭행과 이제 온갖 안 좋은 행동들 다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제암리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고 아. 그걸로 인해서 좀 여론이 안 좋았는데 일본은 끝까지 그걸 인정 안 했거든요. 당시 그때 그 조선군 총사령관이 자기 어떤 일기 자서전 같은 데 고백을 해요. 당시 그때 그걸 담당했던 그 중위가 있어요. 장교 중위한테 그 일에 대해서 한 달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한 겁니다. 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네. 끝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 그거를 막았던 총사령관이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그때 뭐 미안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위한테 이런 어떤 근신 처분을 한 달간 내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 주둔군 사령관의 우스노미아라고 맞아요. 하는데 예. 이 우스노미아라는 사람이 일기가 2007년 그 뭐 한 11년 전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발견이 됐는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인정하는 그런 글들이 자기 일기니까 그때 솔직히 써놨겠죠. 그래서 일본군이 30여 명의 주민을 교회에 가두고 살해 방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써놨는데 이 써놓은 거 외에도 더 많은 학살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조선 총독이 하세가와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협박문을 아예 발표를 했어요.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가차없이 엄중 처단한다. 이런 이제 3.1혁명에 가담할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발포 명령을 내리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수적으로는 약 7,500여 명이 피살되었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만 6천여 명이 체포되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제 그거는 그겁니다. 그 공식적으로 그 일본 그 총독부라든지 드러난 그 결과고 당시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박은식 선생님이 쓴 사료에 가면 200만 명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자료가 부족해서 더 다루지 못하고 이거를 뭐 축소해서 기록을 한 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간만 잡아도 최소한 그 당시 우리 인구가 뭐 2천만이 안 됐다라고 2천만이 안 됐는데 뭐 몇백만 네. 명이 참여했다는 건 정말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렇죠. 그 거기에 해당하는 10% 2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뭐 200만도 뭐 얘기를 하고 200만에서 한 500만 정도가 이 시위에 참여한 수가 그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사망자를 보통 뭐 7,500, 8,500 뭐 그 정도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더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한 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사상자 그 죽은 거 외에 이제 또 사상자 또는 피상자라고 하는데 그건 한 10만 명 정도. 근데 그 까지도 죽진 않았는데 네. 사실상 불구에 가까운 상태가 된 팔이 왜냐면 그냥 보이면 무조건 팔 잘라버리거든요. 그렇죠. 태극기 들면 팔 잘라버리고 뭐 발포하고 이러니까 사실상 살아도 그 당시에 뭐 의학이 얼마나 발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거의 그렇죠. 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뭐 몇 년 뒤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뭐 한 달 뒤에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숫자만 해도 수십만 명이 넘으니까 실제로는 사실상 뭐 거의 수십만 명 이상을 거의 뭐 살해한 거와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고 의열단도 생기고 의용단도 생겼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무력 항의 운동을 했던 단체나 사람으로부터 외놈들은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그런 건 통계 안 나와요? 우리나라 보면 있을 건데. 네, 우리나라 한 수십만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어서 죽었는데. 찾아보면 있을 건데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다 그때 왔던 외 수군들을 수장시킨 거는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얼마나 됩니까? 한 6만 명. 6만 명? 예. 네. 아니 그 수장돼가지고 또 원한을 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나와 있죠. 우리 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게 1920년이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무장 투쟁으로 들어가서 전과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김자진 장군 뭐 보통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매치를 시켰어요. 우리 네네.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범도 장군도 거의 같은 역할을 이렇게 했었고 거기도 최진동 장군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최진동 장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좀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전투에서 또 뭐 3, 4천 명 이렇게 이제 왜군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예. 그렇죠. 이건 대승이었죠. 네. 대승이었고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여기 관련된 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만 알고 뭐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은 전투가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주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투라는 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게 몇만 명이 서로 부딪히는 전투에서 한두 명이 어떤 영웅으로 전쟁이 승리가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정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주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일군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살했던 완전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일본 애들이 완전히 이제 그 꼭지가 나가버린 거죠. 그때 그래서 일어난 게 간도 참변. 무자비하게 그냥 한국인 보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전투에서 지니까 화풀이를 그냥 민간인 아이들 다 죽이기 시작한 거죠. 보이는 대로 그런 어떤 만행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때도 그 마을에서 뭐 한 1만 명 이상이 또 죽었다. 예, 학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김상호 씨인가요? 어떤 분이 그걸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동학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3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 또 35년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 다 합치면은 그때 우리가 그 일제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이 700만 명이다. 약 700만 명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죠, 뭐. 거의 인구의 반이 죽은 거죠. 반이 죽은 거죠. 근데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그런 역사는 없어요. 태생적으로는 난 좀 싫어. 아, 싫어. 아 정말 참혹합니다. 역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봉오동 전투 뭐 이때부터 이제 군사적인 좀 대승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도 몇 개 있고. 네. 그 중에서 좀 뭐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조금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투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진동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죠. 네. 근데 이분은 엄청난 부호였거든요. 근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당시에 이제 자기 형제가 세 명이 있는데 최운산, 최진동, 보통 이렇게 뭐 최치영 이렇게 삼형제를 얘기합니다. 최운산 장군하고 최진동 장군이 되게 유명한 것이 최진동이 제일 첫째 형이에요. 최운산이 둘째 형인 둘째입니다. 근데 최진동 장군이 이제 지원을 따지면 거의 합참 의장 같은 역할을 했고 1군 사령관이 홍범도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서 둘째인 최운산 선생님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당시 그 봉오동의 지리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인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습격을 하면 된다 이런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청산리 전투라든지 아니면 봉오동 전투를 할 때 그 전쟁을 하려면 그 군수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군수물자를 한 명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전 재산, 땅과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군자금을 다 댄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그 땅의 면적이 부산의 5배거든요. 부산의 5배. 그 땅 면적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당시 그 모든 전투를 다 댑니다. 그게 최운산 장군이에요. 둘째. 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면 전략도 짜고 다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부담을 하고 군대에 있었거든요. 중국 군대. 그래서 그런 어떤 군사 지휘관 경험도 있고 자신이 재력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나중에는 정말 그 가난하게 또 비참한 또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이회영 선생님 같은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 재산을 다. 근데 정말 슬픈 거는 저분의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이 독립운동 이거를 좀 훈장을 추서를 받으려고 할 때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당시 국가보훈처에 일하던 그 모 어떤 공무원이 전화를 합니다. 정확히 최운산 장군의 그 이제 아내 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요.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해줄 테니 와라. 그래서 장남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 뒤로 딱 부르더니만 당시 2억을 주면 내가 당신 아버지를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날렸거든요. 20년간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부패한 공무원이 있었네. 그래서 그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가 몇 년도쯤이었을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1990년도라고 90년대? 그때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말도 안 그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 영웅을 독립운동가로 지정해주겠다 해서 멀리서 그 나이든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만났더니만 뒷돈을 주지 않으면 지정 안 해주겠다 이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주먹을 한 대 날렸더니만 그거를 보복하겠다고 다 막 자기 세력을 펼쳐가지고 몇십 년 동안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금은요? 이젠 됐죠. 됐어요? 드디어. 아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뭐 별 말 안 들었지. 뭐 매국노랑 다를 게 없네요. 그때 그래서 그 말이 많았어요. 그때 그 이제 자손분께서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추서를 받았을 때 인터뷰에서 이 20년간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바쳤던 항일 영웅을 조국이 대하는 태도가 이건가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과서에 안 들어갔다는 게 전 참 아쉽더라고요. 몰라요. 최진동, 최운산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만 기억을 하지 안무 이런 분들만 알지. 맞아요. 잘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 몇몇만 네. 그저 이렇게 알 뿐이지 참 이분들의 혁혁한 그런 공로들을 저희가 다 모르고 있죠. 동북아 역사재단 지난번에 제가 박신님한테 그 회계장부라 그러나 2017년 결산했던 자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네네네. 수백억을 써요. 수백억을 쓰는데 뭐
독도 한마디 못하고 뭐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진짜 뭐 보훈 관련된 뭐 부서도 좀 매한가지 네.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런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네요. 네.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은 정말 명예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그런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그 뒷돈을 요구하면서 얼마나 그 치욕적이셨겠어요. 얼마나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주먹을 날린 거지 아들이. 한편은 통쾌하기도 한데 좀 화가 많이 나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사실. 참 아이러니한 건 2016년도가 돼서야 그분이 이제 기념사업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최운산 최운산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념비가 설립돼 있었다. 아, 그렇구나.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기념비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가 많이 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잊혀져 버렸던 영웅이라는 거죠.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 2016년에 또 뭐 학술대회 비슷하게 또 기념식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시작이라서 아는 사람만 알고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알려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 말도 쪽팔리네요.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국 민은 그렇게 공무원한테 그런 치욕을 당하고 있었으니 또 정말 슬펐던 네.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이번에 후속권 집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최운산 장군님을 넣었거든요. 이분을 꼭 알리고 싶다 생각해서 네네. 근데 집필할 때 정말 아쉬웠던 게 이분이 서거하신 날이 1945년 7월이에요. 광복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조국의 독립을 보고 눈을 감으셨을 텐데 한 달 근데 그것도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그래서 참 마음이 이럴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달 한 달 아이고 참 왜 친일파 후손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정작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런 치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산의 6배랍니다. 5배가 아니고 부산의 6배 면적이었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 부으셨네요. 그 당대에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쓰는 저 뭐냐 재정 중에서 한 1억만 떼서 우리 정 작가님한테 드리면 너무너무 큰 일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러면 바로 그 돈으로 이제 네.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열어서 네. 기념비 설립이라든지 정말 지원하는데 바로 쓰겠습니다. 네. 연구 활동하시면서 혹시 네. 우리 이런 잊혀진 영웅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매국노들이라든지 부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네요. 많이 알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친일 청산이라는 그 이런 역사의 아주 예민한 문제는 사실 시기를 놓쳐버렸죠. 그렇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어떤 문제이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친일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자연스럽게 안 좋은 이야기가 묻히거든요. 그러면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한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친일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 점점 화만 나고 억울한 감정만 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좋은 이야기, 우리의 숭고한 정신들 그리고 이런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드러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그런 자세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여쭤봤는데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놓쳤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 참 온갖 불협화음도 들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1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을 외쳤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제는 또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사람 우리 민족을 죽이고 또 그런 반대 그로 우리가 의열단 의용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무혈항일 운동도 하게 됐습니다.